사실 이 드라마 할때제 주변에서도 그래요. 저한테 너가 무슨 고등학교 아버지를 할수 있겠느냐. 근데 제가 처음에 감독님 만나 뵙고서 가장 먼저 이게 가능하겠습니까? 일단 보여지기에 아무리 뭐 어떻게 연기를 어떻게 가져가든 뭐 해도 이게 보여지기가 사실 가능합니까? 근데 감독님이 사실 그 아들과 격차를 좀 줄이고 아버지와 아들의 격차를 좀 줄이고 싶고 형 같은 아버지의 모습을 좀 그리고 싶은데 가능하지 않겠느냐. 그래서 감독님 거만 가보겠습니다. 이렇게 시작을 했고요.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하고 접근하는 방식은 사실 전작에서 딸 아빠를 했었는데 그것도 쉽진 않았어요. 그러니까 이 무성 이 아버지의 마음이랑 결혼 안 해보고선 절대 없는데 저는 이 소재에 관심을 제가 갖고 그 지금 현재 벌어지는 그 고교생들의 문제점들 그리고 이 학생의 아버지 이 환경에 있는 그 강진우라는 사람을 제가 이해할 수 있을까를 먼저 접근을 했는데 네, 이해할 수 있겠더라고요. 그분께서 또 여러 말씀을 해주셔서 일찍 결혼한 사람은 정말 20살 때, 21살 때도 결혼할 수 있고 나면 제 나이에서도 이런 아들이 있을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갈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네, 열심히 하겠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